내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저 PBR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양 지수의 반등을 함께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주,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는 이번 주 내일 시장이 좀 주춤거릴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치 설 선물, 세뱃돈을 미리 좀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그리고 코스피 현물 시장, 이렇게 양 시장에서 1조 5천억 이상을 마치 쓸어 담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시장을 이렇게 우리 2,600 이상으로 만들어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잠시 후에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현재 흐름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코스피가 2,600선 회복을 했는데요. 자,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다음 전망 세워봐야 할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CJ입니다. 저희가 바로 이틀 전 2월 5일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에 9%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저는 그 무겁던 CJ가 9% 하루 만에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고 어제 그저께였죠. 또 여러분들께 저 PBR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고 네. CJ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더 나빠질 게 없다. 또 우리 김 앵커도 애용하는 올리브 영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아직 뭐 1차 목표가는 미흡하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 9만 8천 원 정도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9만 7,900원이 저점이었고 9만 8천 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이 가능했던 그런 가격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행보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CJ 그리고 이렇게 지주사나 저 PBR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CJ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만 지나면 또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동안 그 전에 다음 시장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투코스와 함께 하시면서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에서 또 공략주와 매직 솔루션과 관련된 노하우들 꼼꼼하게 배워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도 저희가 어제 점검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또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에 움직이는 준비를 하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셔서 더 많은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매직솔루션 이용권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내해 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때 참여 코드 숫자 4자리 4509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이제 시장 이야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코스피는 1.3% 상승을 하면서 2600선 회복을 했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가 6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왔던 흐름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나 어제 저희가 시간의 특징주 시간에서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를 좀 더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가 무려 13%, 에코프로 BM이 6% 강세 흐름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볼까요, 시장님? 네, 사실 미국 시장도 좀 오늘 새벽이 되면서 좀 어저께 축구도 네. 참 그렇게 졸졸을 벌였고 미국 시장도 찌글찌글거려서 이중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셨던 하루가 될 뻔했는데 개장 초부터 시장이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분위기를 잡아주고 또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쪽들의 움직임들이 이 테슬라의 어떤 뭐 반등이 미약하게 있긴 했지만 돌아서 주었다라는 거. 어제 에코프로 실적과 관련돼서 뭐 분기 적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기습적 반등들이 강하게 연출된 것은 시장이 그만큼 죽지 않고 의미 있게 반영이 돼주는 그런 하루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바로 우리가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제도 우리가 시간에서 에코프로 BM도 좋고 에코프로도 강보합 이상의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말 코스닥 시장의 2위 어쨌든 시총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이 두 형제의 어떤 움직임들이 지수의 어떤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만 되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뭐 시세가 이제 다시 또 분출해 나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락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구간들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 캔들의 모습을 없애고요. 요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면서 하락세가 연출되는 이러한 과정이었지만은 이 다이아가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1차 반등을 한번 주었고 다시 파란 시그널 나온 다음에 빨간 시그널이 연출이 되면서 이제 또 한 번의 파란 시그널이 나왔다가 이 파란 선 위에서 오늘 이렇게 돌아서 주고 거래도 급증해 주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분을 한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얘기할 때 500원짜리 자본을 100원으로 액면가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로 코스피로 네.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개선시키는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 주주를 위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뭐 1분기가 되든 2분기가 되든 어떤 새로운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까지 나와준다라면 어떠한 2차 전지의 뭐라 그럴까요? 암흑의 기간이 네. 작년 7월 이후부터의 지금까지의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빨리 이 일정한 하단부가 연출되었던 자리가 바로 61만 원에서부터 62만 원 라인입니다. 오늘도 실질적으로는 62만 5천 원까지 갔다가 꼬리가 달아주면서 내려왔는데요.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진통 과정이 좀 있겠죠. 돌파하고 안착을 해준다면 이제 다음 자리는 75만 원 라인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자리들은 이제 60만 원 넘어가는 자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내지는 짧게 스윙 플레이로 고점 매도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고 50만 원 초반 자리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저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 뭐 반등 나왔으니까 이제 팔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몰빵하신 분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괜찮은 자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가 살아나야만 또 하방을 잡고 반등을 주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 주어야만
다른 여타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또는 포스코 퓨처M이라든가 다른 2차 전지 관련한 소재단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쪽들도 하방을 잡아주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역시 이 오늘 뭐 포스코 홀딩스의 모습인데요. 상승폭이 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대표적으로 저 PBR 종목이면서 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2차 전지 관련한 밸류체인이 완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그 회사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저점에서 올라온 자리들은 바로 저 PBR 관련한 종목으로 분류가 됐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0.4배 내지 0.5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의 모습들이 급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흐름들도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도 0.7배 내외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일단 외바닥인 상태 속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웨이브를 중심으로 했을 때 현재 이격이 107 이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쉬었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 초반 자리가 온다라면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쉬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올라왔죠. 네. 현대차 기아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의미 있게 또 올라오는 게 이제 현대 모비스입니다. 자, 현대 모비스의 경우에도요. 현재 기준에서 0.7배에 불과한 이러한 PBR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이틀 동안에 걸친 조정을 보이고 나서 이격을 좁히는 지난번에 5일 날의 고점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격이 109였는데요. 그 어저께 저점이 103. 그리고 오늘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됐고 이제 직전의 고점을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여러분들도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우리가 잘 노려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또 저 PBR 종목줄 중에 하나죠. 이런 석유화학 업종들이. 또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증시 부양 조치라든가 지준율 인하가 공식화됐고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도 단순하게 이제 급락이 진정이 되면서 어떤 반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에도 꾸준하게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우리가 실적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뭐 1분기 이후에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러한 어떠한 위치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쪽으로 한 종목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가 좀 있긴 한데요. 네. 펜오션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성과 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물동량 증가 여부 이게 아니고 바로 HMM 할인그룹에서의 인수와 관련돼서 그 얘기가 나올 때 펜오션에서의 뭐 2조 내외 뭐 3조 가까이 유증을 한다.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금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무슨 펜오션이 할인그룹의 현금 자판기냐. 왜 우리만 갖고 이래.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우려에서 벗어난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직전에 은봉들 이런 자리들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만약에 이 당시 때 4,000원대 중반 그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물론 저평가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4,000원대 중반이라든가 아니면 5,000원 근처에서는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오늘 장 또 두드러지게 움직였던 특징주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들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저 PBR 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자동차 대형주들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는데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선택지로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주목해 보시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또 1분기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흐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벌써 내일 또 목요일장 설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장인데요. 내일은 좀 어떤 흐름들, 어떤 전망들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우리가 설 전에 한번 체크를 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것은 뭐 이제 하반기에 한다. 뭐 아직 멀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하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놓고 네.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또 뭐 국제 수익률이 4.1% 이상 올라오고 또 달러 인덱스가 뭐 104 이상으로 올라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등락이 엇갈리는 과정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쪽에서도 현물 쪽에서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27일, 오늘까지죠. 2월 7일까지 이 코스피 쪽에서만 외국인들이 6조 3천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2조 4천억의 순매수를 보였는데 잠깐 그림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동향 1월 19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지금 코스피 시장의 급등락도 연출된 적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 시장 쪽의 모습은요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어떠한 매매 패턴들 매수하면은 여기 이 저점에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면은 하락합니다. 다시 또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면은 선물 시장도 또 올라오는 이런 어떤 모습이 아주 뭐 1대1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소폭 순매도를 보였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 1월 말부터죠. 냉정히 보면 1월 말부터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2조 4천억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을 다시 또 2,600을 회복시키게 만드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왜 그러는지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현물 시장, 말하자면 코스피 시장이 선물 시장에 종속돼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는 1,32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환율의 모습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무역 수지도 그렇고 수출도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달러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경상주시도 흑자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또 수급적인 요인을 자극시킬 수 있는 바로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뭐 이달 말에 발표가 된다라는 이런 어떤 기대감들. 만년 저평가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만한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제가 강조를 드린 부분인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까지 어울려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후에 어쨌든 전산의 마무리라든가 공매도의 이러한 부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단은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물 시장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선물 쪽에서 롱 포지션을 가지면서 지수 게임을 하겠다. 이런 어떤 측면이 선물 쪽에서 이렇게 대규모 매수를 하거나 또는 일부 대규모 매도를 반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는 뭐 2, 3천억 가지고 들어올 때는 뭐 별 영향이 없지만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를 작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1조 원 이상 들어오니까 기관들은 오히려 선물 쪽에서 매도하고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가 금융투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유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지수는 자연스럽게 2,600, 뭐 2,700도 쉽게 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코스닥은 지금 아직은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은
1월 19일부터 이 오늘까지 2,500억의 순매도, 기관들은 9,000억의 이러한 순매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봐, 이런 것들이 설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개선될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을 좀 보시고, 그렇게 됐을 경우 오늘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 밀리긴 했지만 이 정도 에코프로 기준으로 50만 원대 내외라면은 뭐 70만 원, 80만 원 뭐 매도했던 애들이 충분히 청산하면서 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 축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또 이런 2차 전지까지 이런 삼각축이 순환 흐름으로, 어제는 반도체 쪽들이 움직였다면 오늘은 자동차와 2차 전지가 움직이는 거고, 세 섹터들이 동시에 다 움직이는, 아직은 시장 여건은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안에서 또 저 PBR 관련주들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저 PBR 관련주들도 결과적으로는 소위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내가 수혜주야 하면서 같이 움직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발표된 이후에는 업종 내에서도 그렇고 종목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설 이후를 준비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그리고 이것이 또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체크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의 순환매 흐름들 잘 체크해보시면서 그 안에서 또 저 PBR 관련주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내일장 공략주로 한 종목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힌트 먼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싱싱 달린다. 네, 뭐 타이어. 금호 타이어는 뭐 잘 한 4, 5% 올라온 것 같은데 네. 덜 올라간 건가요? 오늘은 여러분들 사실 조금 올라온 느낌이 있긴 하지만 네. 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 박자를 고루 갖춘 SOC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 박자라고 해서 뭐 박자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실적이라는 부분이 너무 좋고 아. 또 주주 환원 정책도 펼치고 또 어떤 모멘텀도 있고 또 저평가돼 있고 하는 이런 어떤 요인들이 뭔가 현재 시장 분위기에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세 박자를 갖춘 좀 더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네. SOC 수혜주다 SOC.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국내만이 SOC가 아니죠. 네, 해외도 뭐 기간산업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 SOC가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거를 말하면서 좀 네. 그러니까 뭘 좀 짓고 건설하고 그렇죠. 약간 좀 땅도 파고 약간 이런 네, 네.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관련주로 그렇죠.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힌트를 다 주셨네요. 제가 열심히 또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기에 더해서 또 현재 시장의 분위기와 좀 잘 맞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앞으로 좀 상승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라고 첫 번째 힌트를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과 가격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막바지에 다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역시 지주사 CJ입니다. CJ 오늘 이제 9% 강세 보이면서 다시 한번 10만 원선 위로 훌쩍 좀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CJ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그림을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거래수로 확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지난주 후반에 급등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직전에 고점이었었죠. 바로 요 99,000원 10만 원 라인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이 소위 말하는 지주회사를 비롯한 저 PBR 관련주들 충분히 눌림목이 연출되고 매수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2월 5일 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제였죠. 어제 10만 원으로 출발을 해주면서 97,900원이 저점이었고요. 바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97,900원에 편입한 걸로 해도 되지만 98,000원에 편입한 걸로 하고 이 오히려 이격이 잘 좁혀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저께 같은 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격이 103회였다는 얘기죠. 바로 99,200원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99,000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매수하셔서 또 여러분들 뭐 충분히 가능했죠. 이렇게 급등을 해 주었습니다. 거래도 이렇게 살아 있고요. 아까 우리 김해커도 얘기했듯이 이런 지주회사 관련해서 CJ도 참 안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이 거의 하루에 10%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직 시장이 이런 저 PBR 관련한 또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의 저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해소하기 위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 목표가 여러분께 12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 추가적으로 내일 갭상승이 연출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뭐 12만 원 근처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뭐 20% 내외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또 내일까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격이 111인데요. 또 120 근처까지 가버리면은 이건 당연히 또 밀리고 내려오겠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못 사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설 이후에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일자 목표가 12만 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거의 몇 년째 이 위 상단이 11만 원대 중반대였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더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CJ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공략주나 시황 분석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4509 입력 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다음 주에 공개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개 강연회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전 예약을 해주셔서 물론 뭐 현장에 오셔서 참여하실 수도 있지만 뭐 무료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두세 시간 동안 서서 들으시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집중도 안 되시고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가급적이면 하시면 편하게 앉아서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그날 또 우리 김고은 앵커도 모처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하신다고요? 시간을 내주신다고 그러던데. 네, 예, 2시니까요. 저희가 한번 시간을 맞춰서 이제 오프닝 때 좀 인사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저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 김 앵커를 또 이 사모하는 그런 팬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앵커의 또 인사말도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2024년도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시킬 그러한 필살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제가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미리 좀 접수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고 또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강연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 계시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서동구의 투코스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십니다. 그 아래 초록색 네모 방송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방송 시간이 되면은 빨간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빨간색 네모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개장 전에 15분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피어 PR 주들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또 이에 맞춘 또 공략주와 비법들 알아가시면 좋겠죠.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틀만 지나면 구정으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장이 흔한 말로 찌글찌글거리는 것 같아도
우상향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정말 청룡의 해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계좌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빨갛게 물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죠? 설 명절 잘 보내시고 2월 17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도 계좌 복구 전략 비법.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가 진단을 해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어떠한 업종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또 저PBR 관련주, 뭐 코스피 시장의 50% 이상이 다 저PBR 관련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움직여야 될지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후 2시까지 미리 사전 예약 신청하실 분들은 카메라 드시고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뭐 요 QR코드 있는 거 찾고 그랬는데 요즘 웬만한 휴대폰은 전부 다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두세 시간 동안 서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미리 사전 예약하셔서 저와 함께 편하게 호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뭐 오늘 CJ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CJ의 위치들이 어떻게 돼 있었죠, 여러분들?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시그널도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러다 파란 시그널이 살짝 나오는 듯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빨간 시그널이 잘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또 오늘 어저께 에코프로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모습입니까? 에코프로는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는 이러한 매수를 할 수 없는 구간들이었습니다만은 바로 지난주 후반부터 파란 다이아가 선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점점 작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빨간 시그널이 나왔다가 파란 시그널, 다시 또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매수세가 빨간 시그널이 지속이 되면서 소극적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흐름이 되겠습니까? 바로 매도는 보류해야 되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보류하는 구간이지 여기 구간들이 아니라는 거를 이 16가지 기법에서도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J와 관련된 얘기는 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고 뭐 구경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너무나도 좋지 못해서 뭐 증자도 하고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없다. 개선이 되고 있다. 뭐 천만 관객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올리브 영과 관련돼서도 상장하느냐 안 하느냐, 자회사로 편입하느냐, 주식 교환을 할 거냐 하면서 소위 지주사에 제일 돈 잘 번다는 올리브 영과 관련돼서도 할인율이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아직도 0.7배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러한 요인들이 오늘 전체적인 다른 지주사들보다도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1년 전이 아닌 바로 어저께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22월 5일 날 말씀을 드렸고 2월 6일 날 여러분들이 편입할 수 있는, 어저께였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점, 아직 배가 고프죠? 1차적인 목표가 여러분들께 12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주사를 여러분들 매수를 했는데 단 하루 만에 10% 수익이 나고 1차 목표가 기준으로 해도 22%인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얼마나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내일 그리고 추석 이후에, 설 이후에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러한 복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팔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누적적으로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지주사들은 추세를 잡고 움직일 때 접근에 들어가실 때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캔들만 보시면서 음봉양봉 쫓아다니다 보면요. 우리 흔한 말로 죽두밥도 안 됩니다. 그렇게 1차적인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파란 다이아에서 빨간 다이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렇게 가파르게 나올지 아니면 완만하게 2단 상승을 할지는 시장의 흐름과 이 종목의 성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겠죠. 가파르게 시그널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시그널은 직전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전 고점을 시그널이 돌파가 될 때가 시세의 움직임들이 더 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식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캔들과 함께 보시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승의 기조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보세요, 여러분들. 빨간 다이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파란 음봉들이 계속 속출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시세가 시작되기 초기 단계에서도 계속 양봉과 음봉이 여러분들을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이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꺾이는 과정들 험하게 밀리는 이 흐름들 이후에 여기 구간에서부터 다시 9만 원 초반, 8만 원대 후반 여기서부터 시세가 분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만 지주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종목들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박자를 고루 갖춘 SOC 수혜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하락을 마무리 짓고 끔찍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일정하게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시세가 바닥에서부터 거래도 실려주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설 이후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 그리고 내 계좌를 새롭게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이곳 서대문 방송국 지하 1층 강의장에서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면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설 전에 서동구의 매직타임 노란토 입장을 하시면 바로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오늘의 전략과 오늘의 공략주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시간 현재 시간의 특징주들 그리고 내일의 공략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LG화학이 장 마감 후에도 중요한 공시를 발표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M과 2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는데요. 양극재 한 5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현재 7%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 상승세로 움직이고 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트가 5%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주로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4% 강세입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또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상장 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어제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고 현재도 4%의 시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빛레이저가 2% 강세 2차전지 장비주이죠. 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오늘은 현재 시간에 거래해서 2% 정도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상당히 종목들이 네. 의미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현재 우리 매직 솔루션으로 어떤 위치들에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한번 뭐 다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좀 보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요. 이 저점이 이제 나온 거죠. 이러한 저점이 나와주었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자리들을 뭐라 그럴까요? 하락 브레이크라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은 미약했지만 오히려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 시도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다이아 자체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가 볼륨이 커졌다가. 지금 선으로 바뀌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다음 주부터는 빨간 다이아, 빨간 시그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또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모습들이 네. 지금 조금은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거죠. 얘는. LG와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웨이브 선과 붙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얘는 위에 이렇게 이 저항대들이 파란 다이아가 위치해 있는 자리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자리고 이거를 치고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단숨에 51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란 말이에요. 바로 디자인하우스 쪽과 관련돼서 IP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흑자 전환까지 됐다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시호가에서도 막판에 이렇게 7% 이상을 끌어올린 모습이고요. 하락하는 과정들 속에서 시장이 흔들리니까 같이 밀린 건 사실인데 이 매도의 이 거래량들이 상당히 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24,000원대를 충분히 다시 복구를 시켜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고점을 돌파하러 가느냐 마느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그리고 아침에 만약에 갭상승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초가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의 대응 전략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 또 하나 우리가 봤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워트입니다. 워트. 이름도 참. 예. 자, 워트도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네.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나오고 오늘 반도체 쪽들이 좀 흔들리니까 어저께 이렇게 급등을 해놓고요. 이 직전에 요 고점대들 12,000원, 3,000원 라인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좀 해주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시간에 대로 움직여준다라면은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음 자리들 14,000원대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흔들어대면서 도증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이거는 물량을 털지 않고 어저께 들어왔던 물량 일정에 갖고 가면서
계속 이 직전의 물량들 소화하는 과정들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도 13,000원에서부터 14,000원까지 신규 공략은 시초가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 종목으로 한빛 레이저였었죠. 네. 얘도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네. 자, 이 종목은요. 이 파란 다이아가 나오는 듯 했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시그널이 이렇게 강하게 유입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일 자리에서요. 만약에 이 오늘의 저점이었던 1670원 라인이 만약에 이탈이 돼준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또 흔들릴 수가 있겠는데 그 자리가 이탈되지 않고 내일 거래가 다시 실려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최소한도 15,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섯 종목이 다 중요해서 다 간단하게 봐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박자를 모두 갖춘 SOC 수혜주다라는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볼까요? 네, 건설기계 업종 중에 대표적인 HD 현대건설 입니다. 실적 네. 발표를 잘 했죠. 네. 바로 그 실적만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얘기하고 올해 2024년도에도 매출단에서는 또 사상 최대를 기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40%의 배당 성향이라든가 또 자사주 소각 매입이라든가 이런 주주 환원책까지 동시에 발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들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미 신흥자원국의 건설기계 수요가 아주 견조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 따른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올해 예상되는 2024년도 선행 PR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배,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PBR 0.7배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경쟁사들,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자, HD 현대건설 기계도 사실은 작년 9월 달에 이 고점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이 고점이 연출이 됐던 흐름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졌죠. 그리고 일정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 상단을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돼주면서 거래도 이제 좀 더 활발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면 5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요. 1차적으로 6만 5천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고 이 6만 5천 원을 빠르게 가주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을 향해서 가느냐 8만 원을 넘어가느냐, 7만 원을 넘어가느냐, 그러한 판단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목표가 6만 5천 원, 이탈가 5만 원을 제시해드리면서 HD 현대건설기계 내일 시초가 이하 자리 공략이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HD 현대건설기계였습니다. 실적이나 배당, 저평가까지 고루 갖추고 있는 종목이고요. 투자 포인트와 전략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기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참여코드 4509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매일 아침마다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공개 강연회까지 굉장히 좋은 시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동구의 토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